지난 4월 발생한 강원도 산불 현장에는 화재 진화를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달려온 소방관들이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은 늘 영웅처럼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만 재난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업 특성상 사실 누구보다 수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기도 한데요. 대중에게 다소 관심 밖이었던 소방관 공상 불승인 문제를 공론화시키며 소방관들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소방서들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좀 그 암이라는 이제 좀 어두운 면들을 보게 된 거고 그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냥 넘기면은 좀 너무 부끄러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이들은 화재, 재난 등 사고 현장을 누비는 소방관들의 헌신적인 활약과는 달리 그들이 직무상 상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느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뭉친 대학생들은 지난 2016년부터 폐방화복을 이용한 상품을 제작하고 그 수익으로 공무상 요양을 인정받지 못한 소방관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불을 끄는 사람이고 그런 위험한 현장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걸 좀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찾다 보니까 방화복이 그 이제 그분들을 지켜주는 가장 유일한 도구라는 점에서 좀 유의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됐고. 방화복의 법적 내구 연한은 3년. 수많은 현장을 누볐던 방화복이 다시 태어나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소방관들에게 닥친 진짜 현실이 바뀌는 것. 제품 제작을 넘어 다양한 캠페인과 전시를 기획하고 후원하며 소방관의 땀과 노고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물론 소방관에 대한 처우 자체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암투병 소방관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직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이렇게 그분들의 처우는 그 시작했을 때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앞으로도 뭔가 분명히 계속 저한테 뭔가 시련이 오겠지만은 그분들이랑 같이 한다라는 생각하면은 또 좀 버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